예, 이양영의 뉴욕엔 서울, 뉴욕 증시 분위기 국내 시장 영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영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양영입니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올랐고요. 아무래도 이제 부활절 연휴 이런 시즌에 들어가는 영향도 좀 소강상태로 가겠습니다만 올랐고, 지난번에 걱정하던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좋게 나왔고, 상장하는 업체가 잘 나가네요. 줌이라는 업체는 뭐 하루에 72% 하루에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 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긍정적 실적 발표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기폭제가 되겠고요. 특히 오늘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올랐습니다. 0.5% 정도 올라갔는데요. 특징적으로 보면 하니웰이라든가 유나이티드 렌탈스, 트래블러스 이런 것들이 오늘 좀큰 주목한 것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니웰 같은 경우에는 우주 방위 산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 보면서 거의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갔고요. 트래블러스는 보험회사인데 다우지수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다우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던 하루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했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실적 얘기를 잠시 해드렸는데, 지난주까지 실적 발표 기업은 마이너스 2.6%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깜짝 실적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매출은 약간 부족한 곳이 눈에 띄지만요. 어제까지 실적 발표 기업은 오히려 5.6%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상당히 안 좋았던 것이 지난주까지 흐르는데, 이번 주 막상 투권위원회니까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The Earning Scout이라는 곳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져 있던 것이 사실인데요. 물론 4분기 이익 증가율이 21%만큼 안 되지만 지금까지 나온 거가 5%라는 건 상당히 기대할 만하다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팩트셋이나 레피니티브 같은 데서 보면 지난주 1분기 전망치, 물론 아직까지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 폭을 상당히 줄인 채가 오늘 지금 속보 막 뜨고 있기 때문에 눈높이가 많이 낮아질 것보다는 그보다는 조금 개선되고 있다라는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의료보험 관련해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이 오늘 모처럼 반등하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그동안 좀 쉬었던 유틸리티다 뭐 이런 것들 헬스케어 주식은 좀 반등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줌이라는 기업이 되겠는데, 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많이 쓰는 비디오 컨퍼런스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지금 화상으로 스카이프 같은 걸 쓰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요즘 줌이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그 회사가 오늘 이익도 본 나는 회사인데 오늘 70% 이상 올라갔고요. 핀터리스트 한20% 올라갔습니다. 신규 상장에 좀 올라갔는데 그만큼 변동성은 큰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 하나 약간 우스운하게 얘기 말씀드리면 줌이라는 회사가 영어로 ZOOM을 쓰는데 심볼을 먼저 쓰고 있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렇지 않은 상관이 없는 회사인데 그동안 주가가 정말 수천 프로 올라갔다나 또 웃지 못할 얘기도 있다는 것도 어떤 뉴스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예, 미국도 마찬가지군요. 투자 인간이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그런 편견이나 노이즈가 있는 겁니다. 예, 지표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지표 나오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좀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에 대한 우려들을 조금 가릴 수 있는 것인지, 불식시킬 수 있는 건지 좀 봐주세요.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소매 판매가 오늘 긍정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아시겠지만 지난 2월 지표는 다안 좋았습니다. 2월 달에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0.1로 쇼크가 났었고요. 이제 물론 한달반전 일이지만 신규 고용이 지금 2만 개밖에 안 남아서 쇼크였고, 물론 이런 두세 개가 어우러지면서 지난달에 있었던 FOMC에서 결국 금리 인상을 포기하는 수준까지 갔었던 그안 좋은 데이터였는데요. 이상하게 요래 이번 달에 나온 건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지금 0.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었는데 1.6이 나왔고요. 이것은 2017년 9월 이후 오히려 최고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로도 한 3.6%니까요. 꽤 숫자가 좋게 나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물론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지만 주유소가 3.5%, 자동차가 3.1% 늘어났고요. 의류나 가구 의류도 모처럼 1.7% 늘어나면서 생각과 달리, 우려와 달리 누가 도대체 경기 안 좋으냐고 얘기했을 정도로 지금 경기가 좋은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초 발표됐던 무역 수지 적자도 8개월 만에 최저치 났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지난주에 했던 PMI도 다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소매 판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는 24일 발표될 미국 GDP인데요. 이게 물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월가의 컨센서스는 지금 한 1.9%, 1.8%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CNBC와 무디스가 매주 지금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도 하지만
경제학자, 이코노미스트나 증권사 애널리스트한테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건데요. 지난주 제가 잘 기억하는데도 지난주에 딱 이 시점에서 2.1%로 그때도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발표된 거 보면 2.4%까지 증가율이 높아야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월가의 컨센서스는 약간 다르지만 실제로 보면 4분기 지금 GDP가 2.2%였고요. 이번에 1.9가 8에서 9가 좀 컨센서스였는데 정말 2.4%가 나오면 다음 주에 확 진짜 이게 나오면 깜짝 실적이 아니라 깜짝 GDP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예, 지표 발표하는 거 봐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특징주 크로스 오늘 주목해 볼 만한 기업 어디입니까? 네, 이런 주식 얘기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 이건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 기업을 모르시는 분 아마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 제가 다른 건데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정말 마이크로소프트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렵고 모르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워렌 버핏 얘기하셨는데요. 워렌 버핏이 말하는 위험은 모르는 기업을 사는 거거든요. 반대로 잘 아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갈 때 이때 정말 넋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주가 자체가 단가 낮아져 있어갖고요. 120달러 정도밖에 안 합니다. 한국 돈은 13만 원인데요. 이건 비싸도 안 사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도 안 사는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편한 주식을 사면서 주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웰디부스는 또다시 140에서 150달러로 목표치고 올렸습니다.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는데 정말 흥미롭겠고요. 시가총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정말 간발의 차이로 지금 아직까지 2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런 기업이 있으면 좋겠는데 쉽진 않죠. 다만 삼성그룹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누구나 삼성 SDS의 백시스템을 쓰지 않는 분이 없거든요. 저는 계속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따지자면 삼성 SDS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삼성 SDS 몇 번 이제 강조하셨었죠. 사실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요,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걸 사실 하고 있는 데가 삼성 SDS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앤 서울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